해산군수 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 오후 8시에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개표장에 쏠려 있는데요. 개표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개표 현장인 괴산문화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일반 투표함 38개가 이곳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실시된 사전투표함이 먼저 도착해 조금 전 봉인이 해제되면서 이번 선거의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은 잠정 62.4%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 72%보다 다소 낮지만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관위는 역대 개표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밤 11시 전엔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괴산군수 보궐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를 뽑는 선거지만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대선의 표심까지 짚어볼 수 있어 관심이 쏠렸는데요. 선거 막판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잇따랐고 무소속 후보들도 이에 맞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1, 2위 또는 1, 2, 3위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경우 당선자 윤곽은 개표 막판까지 가서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표 현장인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MBC 뉴스 허지입니다.